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시작은 좋았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3월 좀 기대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다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3,0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걱정을 하면 뭐 주시장에 걱정 한도 없거든요. 사실 보면 주시장에 걱정 언제 시작한지 혹시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인가요? 태어날 때부터는 걱정 안 하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네.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주식장 그렇게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큰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에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완만하게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활동의 재개라고 표현하건 일상활동으로의 복귀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어떤 백투노멀 관련 주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대축이 서로 시속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상당 기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오늘 다우지수는 그래도 끝까지 버텼지만 막판에 흘러내면서 다우지수도 오늘 0.4% 내렸고요. 나스닥은 거의 오늘 종가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가 내렸습니다. 유가는 좀 반등했습니다. 61달러로 올라섰고요. 금가격은 1,700달러 초반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보면 거의 다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도 강한 것은 에너지 섹터와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 오늘 또다시 사상최 호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미국 모든 성인한테 백신을 맞추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강한 자신감을 비롯한 거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1조 9천억 달러에서 1,400달러씩 돈 주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어떤 수입 범위의 소득에 따라서 약간 낮췄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조금 덜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뭐 악재는 라고 볼 수는 않겠고요. 결국은 오늘 그런 관련 주식들이 경제활동 재개 관련 주식도 오늘도 분명히 올라간 거는 분명 팩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 오늘도 한 4% 가까이 오늘 주가가 올라갔고요. 카니발 크루즈 이런 것들도 한 3-4% 올라갔습니다. 쉐브론도 오늘 1.5%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튼 이런 것들이 다면 비행기도 어제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도 신규 주문 들어가고 막 얘기 보여드렸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 오늘도 2.7%나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최근에 분전하고 있지만 좀 앞서 먼저 최고가 가는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거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물론 금융회사랑 카드회사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어느 정도 흐름의 변화를 읽고 주식시장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런 흐름들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하락했는데 그에 앞서서 네.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고용지표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죠 등이 발표됐는데 한번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금리부터 잠깐 확인해드리면 오늘 1.46, 1.4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성장 섹터에 대한 부담 요인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 되겠고요. 관련해서 세븐즈 리포트의 창업자인 탐 에세이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부진이 분명 시장의 일정 수준 부담이지만 여타 섹터는 잘 견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오늘 다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ADP 민간 일자리가 11만 7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22만 5천 건. 생각보다 약간 부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또 팩트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ISM 비제조업. 쉽게 해서 서비스업인데요. 지난달에는 약간 또 좀 처지는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망이 58.7이었는데요. 이번에 55.3이 나왔고요. 전달보다도 꽤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기술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애플, 구글 등이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애플과 구글은 이제 특히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저희 그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즘 그 구글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인앱 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앱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결제할 때 보면 거기서 반드시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 통해서 결제를 통하게 제3자 결제를 거의 웬만하면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이제 반독점의 이슈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오늘 애리조나에서요. 뭐 한 주일 뿐이지만 애리조나의 주 하원에서 앱스토어에서 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재점화될 개연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험 부담 요인으로 좀. 네, 그렇죠. 분명히 악재는 악재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2% 오늘 내려갔고요. 알파벳도 오늘 2-3%가 오늘 내려간 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습니다. 아, 반면에 오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8% 올라가면서 이 주식이 2019년 봄에 상장됐었는데 그 처음에 워낙 그 버블리 올라갔고 그 직후 가격 대비로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오늘 올라갔습니다. 2월 달에요. 소위 리프트랑은 우버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일평균 운항 건수가요. 1월 대비 5.4%가 늘어났고요. 특히 지난주는요. 작년 3월 팬데믹 이후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결국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거기서 회사도 가야 되고요. 쇼핑도 가야 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나가고 파티도 해야 되고 술도 마시러 가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택시 탈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버나 리프트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어떤 백투플레이 이런 관련 주시라고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리프트가 그렇게 강한 흐름 보여줬고 우버도 올라갔습니다. JP모건에서 여전히 인터넷 스탁 중에 탑픽 중에 하나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가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인데다가 오늘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테슬라인데요. 오늘 주가는 재미없었는데요. UBS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썰렁하게 얘기하던 곳입니다. 이게 중립의견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중립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더블 이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아주 325달러에서 730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게 다 자존심이 여전히 있는 거죠. 네. 자동차가 엄청 팔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별로 없고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결국 네트워크 결국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에 예,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거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35에서 50달러로 올려놨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요즘 완전히 급락세를 해서 면치 못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시험 운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말까지 미루고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놨잖아요. 그런데다가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리차드 브랜슨이 아주 그 기이한 인물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 좋아하지만 기이한 인물인데 우리 주시장이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게 영국 분이잖아요. 네. 영국 분인데 이분이 또 자기 회사를 또 하나 상장한 거 혹시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죠? 온라인 와이너리를 상장했어요. 온라인 그래서 이름이 와이너리. 버진 와인입니다. 어떻게 런던에서 상장시켜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건 우주 항공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상장하냐 그런 비판도 있다는 것도 이제 가식거리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와이너리, 네네. 버진 와이너리 네.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버진 갤럭티를 하시다가 조금 어느 정도 지친 마음을 와인으로 달래시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이름이 드네요. 버진 와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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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상대적인 이슈인데요. 오늘도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네네. 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기에 이 시장 전반의 업계들은 극명하게 좀 흐름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엊그저께였나요? 블랙클리 어드바이저에서도 얘기했던 건데요. 2021년에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시장 두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에 또 바탕은 백신을 맞고 지금 5월 달까지 다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으니 안 맞겠다는 건 할 수 없지만 성인은 다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쉽게 얘기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텍사스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했고요. 오늘 또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 이런 쪽에서는 또 식당이나 술집에서 이제 제한을 없애거나 이런 거거든요. 물론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바로 또 엄청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죠. 시기상조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다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이고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조금 편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상으로의 복귀 관련된 주식들이 한 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건 그런 것들에서 올 한 해의 싸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네요. 그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그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찌됐건 금리 상승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막 이러셔갖고, 그럼 과연 금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거 사례를 1997년부터 한 자료를 한번 구해봤는데,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건데요. 쉽게 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해서 금리가 올라,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일 금리랑 같은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이 금융주가 되겠고요. 산업재가 들어가겠고요. 테크도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테크는 여러 가지 테크가 있거든요. 큰 테크는 늘 말씀드린 애플은 무슨 일도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플은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크는 상관이 크진 않지만 분명히 그것도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테크랑 성장률을 약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거나 적자인데도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임의소비자 이런 것들이 좋은 쪽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 금융주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산업재요? 산업재도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요. 산업재 섹터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큰 틀에서의 그 세상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과 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업계가 금융주, 산업재, 기술주, 임의소비재니까요. 이 업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달리 2021년 올해 주식시장의 출발이 썩 좋진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첫날은 시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이대로 2월처럼 우리 뭐 하락장 맞는 거 아니냐, 조정에 이어서 약세장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은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한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걸 기대해볼 만한 뭐 지표나 뭐 증거 자료들이 있을까요? 증거 자료까지 모르겠지만 통계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의 작년까지의 통계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S&P 500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의 통계인데요. 3월 달에요. 평균 수익률 한 0.5% 정도 나옵니다. 2월 달은 마이너스 0.1이었기 때문에 2월, 5월, 9월이 마이너스였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7월이 가장 좋았고 4월은 상당히 더 높았던 달입니다. 그래서 3월이 그나마 괜찮은 달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확률, 그 다음 그림 보면 상승 확률인데요. 상승이냐 하락만 단순하게 봤을 때 보면 상승 확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56에서 57%. 그럼 평균적으로 미국은 한 6대 4에서 약간 56, 57 정도가 상승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상승 확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좀 좁게 좀 구분해 보면은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랬는데 다만 최근 10년에 보면 3월 달에도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군요. 네, 3월 달에도 보면 약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3월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보여드렸다시피 특히 선거가 이제 바뀐 다음에 대통령의 직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1월 달에 11월, 12월, 1월 달에 좋았고 1월, 2월에 약간 흘러내리고 3월을 바닥하고 4월에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린 게 아니라 저는 네. 바닥은 언제 확인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애들한테 다니는 얘기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살면서 남한테 기대할 게 없고요. 그냥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은요.
타이밍을 자꾸 보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방송 모든 방송의 99%는 타이밍을 잘 알려드리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타이밍 아니었어요? 주식은 타이밍으로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네. 주식은 타이밍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타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임. 타임.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러나 유명한 말이죠. 네. 타이밍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줄 수 못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봄을 기다리듯이 다시 3월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기대하고 계실 텐데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